아니 근데 진짜 쫑쫑살이로 돈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비싼 거 나가는 게 아니야. 근데 막 7천 원, 4천 원 이럴 바에 한 번에 몰았을까 봐. 맞아, 쫑쫑살이로 버는 게 아니라 식빵에 벌어야 되지, 세아씨. 네, 이번에는 좀 페이 좀 짭짤합니까? 저 좀 지금 마이너스 들어가지고. 우리 오랜만에 네. 집에서 근무하는 거야. 드디어! 아, 사람은 실내에 있어야 돼요. 이 창문이 막히고 사방이 막힌 곳에 있읍시다, 우리! 청주에는 한국 유일의 여자 교도소가 있다. 악취가 흐르는 서울의 한 가정집. 과연 오늘의 알바는? 왔는데! 네. 뭐예요? 이제 알려주시죠. 오늘은 정리수납을 할 거예요. 정리수납 해보셨어요? 이 스킬은 웬만한 이 전문가 선생님만큼 이게 딱 돼 있습니다. 내가 내 집만 안 치워서 그렇지 돈 주면 잘 치워요. 아. 잘 치운대. 내 집은 치워도 돈을 안 주니까 안 치우는 거죠. 저의 일당은 오늘 얼마? 오늘은? 얼마? 몇 시간? 8시간. 자, 오늘 여기 작업을 할 곳이에요. 어때요? 여기가 팬트리네. 강도가 뒤지고 간 듯한 오늘의 의뢰처. 어딘가 벌레가 지나다닐 것만 같다. 거기 창문 한번 열어볼까요? 좋아. 이사 가시나? 입으면 피부병이 걸릴 것 같은 옷가지들. 도무지 악취가 빠지지 않는다. 먼지 보여요? 먼지 지금 이거 날리는 거? 어머! 이거 샤넬 요거 이거 심지어 새거 100리터 이렇게 봉지 갖고 와서 그냥 이렇게 싹 그럼 이 정도는 아닌 거예요? 세아 씨 집은? 물건을 담을 때는 그냥 쓸어서 담는 게 아니라 네. 분류해가지고 책은 책끼리 그다음에 잡동사는 잡동사끼리 담아야 돼요. 무슨 일이야 이게. 네. 양말은 아니 대체 양말은 왜 테이블을 있을까? 계속되는 청소. 그런데 이때 세아의 눈이 반짝인다. 티파니. 티파니에서 이런 게 나와? 까르띠. 선생님 이 집 참 고급스러운 집이었어요. 우리 알바하잖아요 지금. 그만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네. 보면 안 돼요. 아, 봐야 또 분류를 하죠. 뭔지 안에는 봐야지. 이렇게 까보지 않습니다. 쓰레기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것들을 전부 거실로 옮기는 데에 걸린 시간만 좋게 2시간. 이제 남은 건 최종 보스. 헌옷 수거함을 통째로 훔쳐온 듯한 옷더미이다. 자, 우리 이제 옷을 꺼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옷을 상의, 하의, 자켓, 네. 또 브라우스, 반바지, 티 다 분류를 각각 하나씩 해줘야 돼요. 1년 365일 갈아입어도 될 만큼의 가짓수에 지쳐 세아가 한마디 꺼낸다. 선생님, 네. 제가 또 다양한 직종에서 경력? 그래요? 네. 어떤? 제가 동물들 집과 애들의 놀이터와 웬만한 건 다 치웠어요, 쌤. 치울 게 산더미예요, 산더미. 동물들이 아주 손이 많이 가가지고. 근데 20보단 드라마. 동물은 지가 못 치우니까 그런다 쳐도 사람은 지가 치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디. 능력이 되지만 능력이... 너무 바빠서. 능력이 돼서 이렇게 사람을 쓰는 멋지신 까르띠에가 막 굴러다니는 멋진 집. 옷가게 가면은 옷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쁘게. 이쁘게 돼 있어. 그것처럼 이제 갈 건데 3초 안에 접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1, 2, 3, 5, 4, 4초. 자, 여기 엄지 반지를 이용해가지고 네. 자, 윗부분을 하나 잡아주시고 여기에서 나머지 이 오른손을 중간에, 가운데. 네. 자, 요렇게 해서 이 오른손을 건너서 왼손이 선을 그어준 요 허리 부분을 네. 찝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딱 찝어가지고
세게 털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영화 듄 속 티모시 샬라메가 다녀간 듯 노란 먼지가 가득한 선반을 닦는다. 오, 이게 뭐야? 아니 이건 닦이지도 탔어? 이거는 정리업체가 아니라 청소업체를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닦이긴 해? 어메, 이게 여기 보이긴 해? 피디님들 집은 어때요? 혹시 이사 가실 생각 없어요? 저 이삿짐 알바 한번 하겠습니다. 아? 콘텐츠를 위해서 이사 한번 못 가요? 피디님? 뭘 가져가실려고? 이거 어떻게 꽂아둘까요? 보기 좋게 조금 꼽으려면 네. 키 순서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높은 거, 낮은 거. 이런 게 찐인 거 알죠? 이런 사이. 얘는 없고. 아, 뭔가 느낌 있는데. 소크라테스, 나와라! 이렇게 오래됐으면 뭐 하나 나와야지. 얘 은내 없어. 이쪽 라인에다가. 예. 또 색깔별로 또 네. 옷을 걸 때 맞춰주면 이뻐요. 저 흰색에서부터 뭐 어둡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맞춰주시면 돼요. 네. 네, 여기에서 조금 이제 네. 겨울 거는 겨울 거대로 같이 네. 묶어주시면 좋아요. 여름 거는 앞쪽으로 조금 보내주고. 그건 입는 사람이 알아서 잘 입지 않을까요? 지옥 같았던 방의 완벽한 변신. 100리터 봉투 가득 쓰레기를 버리고 나니 곰팡이 핀 양말과 함께한 과거는 잊은 지 오래. 듄 촬영지였던 책장과도 이별. 동료 구제시장 한복판이던 베란다가 어느새 압구정 백화점처럼 변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알바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8시간 일하고 아까 처음에 이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오늘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가가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알바 왔잖아요. 알바. 알바는 9만 원, 전문가는 12만 원. 네. 아, 네. 이게 뭐야? 아니 타도 똥 치우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었어. 진짜. 반갑습니다. 아, 저희 1기 때 봤잖아요, 작년에. 아, 예. 거의 3, 4개월 만인가요? 3, 4개월 만에 봤는데 많이 이제 알게 되셨나요? 3, 4개월 만에 뭐가 늘었겠어요. 아. 그냥 또이또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의 기준금리는 네. 3.5%예요.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인데 갑작스럽게 주식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기준금리 얘기하냐. 금리가 높으면 뭐가 문제고. 금리가 높으면은 대출 이자를 많이 내거든요. 대출 받아서 투자하세요? 아니죠. 내가 돈을 버는 건 네. 한정적이야. 네. 근데 여기서 대출이 이만큼 나가. 그렇죠. 그럼 투자를 6억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도 금리가 중요하죠. 그럼요. 근데 그거 말고 투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만 돈을 맡겨도 5.5%를 줘요, 미국은. 한국의 기업은 네. 1년 동안 투자하면은 딱 5.5% 수익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5.5%에 미국에 투자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한국 기업에 투자할 것 같아요? 미국이죠. 그렇죠. 네. 왜 그래요? 미국은 어쨌든 5.5는 주고 그리고 미국은 그렇죠. 1등이잖아요. 네. 항상 1등에다가 꼬라박으면 네. 뭐는 돼요. 그러니까 5.5%가 딱 허들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이거 투자해서 5.5%보다 높아야지만 투자를 하겠는데 5.5%보다 낮으면 아예 투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금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어떤 얘기 많이 나왔어요? 삼저 현상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삼저 현상. 삼저요? 예, 삼저. 삼저. 삼성? 아.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몰라요. 처음 들으세요? 네.
지금 물건 살 때 쉽게 네. 사세요? 쉽게 사죠. 그러면 외식도 쉽게 하세요? 네? 외식하는데 부담 없으세요? 아, 부담? 네. 아니, 그렇게 말해야지. 요즘 아, 이게 핸드폰 손가락 한 번이면 네. 쉽게 사는데 쉽게 사죠. 네. 아, 부담? 네.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러워요? 비싸니까. 왜, 비싸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이랑 네. 이후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 가격이 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사실 금리에 영향을 많이 줘요. 이 펜의 가격이 지금 500원이야. 그런데 내일 이게 1,000원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내가 만약에 500원을 빌려주면은 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해서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1,000원 받아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일 되면은 이게 1,000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00원에서 1,000원이 되는 게 물가죠. 물가가 높아질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금리를 더 높게 이렇게 받아야지만 이게 딱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물가가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자연스럽게 금리도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물가가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배경 중 하나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은 네, 금리가 낮아져요.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돈들이 늘어날까요? 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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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면은 네. 기업 이익이 똑같이 같은 기업이라도 네. 여기에 돈이 많아지면은 그 기업의 주가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많이 물리면은 네, 높아집니다. 많이,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금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금리를 보는 이유는 네. 바로 그 관점에서 시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 하나만 낼게요. 물가가 3%예요. 물가가 3%. 이게 2%로 가면은 금리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물가가 낮아지면은 네. 금리가 높고 오늘 강의는 실패인데요.